정부 부처의 민주당 공약 만들기라고 하는 관권 승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서도 사관 주제로 지난 7월 정책 공약 회의를 열었다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여가부는 특정 정당과 무관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이 시켜서 한 것이 명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자부 사건의 보도 이후에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가부 사례는 진작에 발각되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는 공직 사회를 질책하는 쇼를 하고 위로는 관권 선거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정부 부처의 민주당 공약 만들기라고 하는 관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민주당이 요구하여서 정부 부처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청와대 출신의 산자부 차관이 대선 주자의 공약 개발을 지시한 사실이 한 차례 드러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가부에서도 차관 주제로 지난 7월 정책 공약 회의를 열었다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여가부는 특정 정당과 무관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이 시켜서 한 것이 명백합니다. 산자부와 여가부가 우연히 들통났을 뿐이지 모든 부처에 민주당 측의 공약 발굴 지침이 하달되고 공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자부 사건의 보도 이후에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여가부 사례는 진작에 발각되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사회에 더 이상 문 대통령의 지시가 통하지 않는 레임덕이거나 아니면 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하면서도 설계자 이재명을 청와대에서 만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부여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는 공직사회를 질책하는 쇼를 하고 뒤로는 관권 선거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3년여 전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청와대의 비서관 등이 앞장서서 민주당 후보의 선거 공약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민주당 후보 선거 공약에 나섰던 것이 확인된 DNA가 있었습니다. 이 못된 선거 공작 DNA가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정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여가부에 공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여가부 장관과 차관 이하 간부직이 민주당으로부터 공약 개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누구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는지 질문합니다. 둘째, 그 요구를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공약 개발 결과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였나요? 셋째, 개발했던 공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오늘 중으로 공식 답변을 해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당은 그 책임자와 행위자를 반드시 밝혀내어 형사처벌을 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개인의 영달의 누림으로서 정권이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저버리는 이런 명백한 범법 행위임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